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저희 포도원에 흑바라디라고 하는 포도인데요. 새기 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인가요? 26일인가요? 벌써 새기 오면 이런 포도들은 앞으로 한 40일 정도 회수하는 거니까 지금 새기 온 지가 한 4, 5일 됐거든요. 그러면 이달 말일 날 출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7월 말 정도 출하가 가능한 포도입니다. 흑바라디. 이렇게 새겨 오겠습니다. 종이도 뭐이 정도 되고요. 이제 흑바라디는 국내에 소개된 포도 중에 조생종이 있는데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그렇죠. 근데 조생종 중에 최고로 치는 포도예요. 알도 크고요. 지금 보세요. 엄지손가락 비교해서 이 정도 크게 됩니다. 알도 크고 꿀향이 나고 아주 식감도 좋은 그런 포도죠. 이 포도들은요, 이렇게 매달씩 달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까지 다 판매가 가능한, 워낙 맛있으니까 소비자들이 그거라도 다 달라고 해서 판매하고 있는 포도입니다. 씨앗은 있어요. 씨앗은 있는데, 대립계 포도 중에 이렇게 빨리 익는 포도가 없어요, 국내에. 아주 좋은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열과가 좀 심해가지고, 열과 때문에 재배가 어렵죠.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그 국내에서 포도 재배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실은. 열과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열과가 오거든요. 이렇게 색이 올때 열과가 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잘 감안하셔서 농사하시게 되면 문제없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조생종 중에 주력품종으로 세네카, 흑바라디 이렇게 플램시드레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제일 알이 큰 포도고요. 상당히 맛도 좋고 소비자 반응도 폭발적인 그런 포도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포도를 유기재배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그래도 상당히 좋은 포도로 저도 지금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포도고요. 재배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린 나무에 열매를 달게 되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나중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품종은 어렸을 때 열매를 타는 것보다는 나무 키우는데 좀 주력해야 될 나무들입니다. 사실 뭐 샤인 뭐 이런 품종들을 심어놓고 첫해는 나 열매 따면 안 된다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하는데 너무 약했을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얘기고 수세가 강하면 뭐 열매 달아도 되죠. 아, 색이 많이 왔네요. 벌써 이렇게 요 정도 색이 왔습니다. 정말 멋진 포도고요. 상당히 맛도 좋은 포도입니다. 두성이 달렸네요. 아, 멋집니다. 포도알 크기 한번 보세요. 알 크기. 포도알 크기. 포도알이 이만했다가, 이 정도 됐다가, 익으면서 이렇게 커져요. 봐봐요. 익으면서 커진다고요. 이렇게. 자, 이만한 알이, 지금은 이게 작죠? 이 작은 알이요. 익으면서 이렇게 커진다고요. 제가 아무리 이거, 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보세요. 이렇게 커졌잖아요. 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 강포도 뭐 하면은 포도알이 작고 어쩌고 그러는데 좀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이렇게 커진다니까요. 이기면서 이렇게 커집니다. 여기도 뭐 색이 많이 왔네요. 여기도 와 이렇게 야 벌써 포도 먹을 계절이 왔습니다. 정말 맛있는 꿀향의 포도를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 영광포도원에 오시면 이 멋진 꿀향이 나는 흑바라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포도입니다. 이런 포도들은 진짜 몇 군데 맛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주로 키우고 있는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고, 극소수 일부러 품종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오. 이쪽은 다 흑바라디인데요. 옆에 있는 나무도 흑바라디입니다. 여기 지금 있고 있는데, 이렇게, 다 있고 있죠. 흑바라디. 상당히 알이 크죠? 알도 크고, 맛도 좋고, 향도 좋은 그런 포도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앞으로 시장은요, 품질 경쟁이에요, 이제. 품질 경쟁이다. 품질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멋진 포도. 재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영광포도원에서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